n을 미분하면 nx n-1승 된다. 랑또 하나는 그거 함수 더하거나 빼거나 된 함수들 요거는 각각 미분해서 더하거나 빼면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요거의 전체에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거는 요거 지금 첫 번째 요거 쓰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x3승 따로. 그리고 요거 따로. 요거 따로. 그리고 이거 따로. 원래 이거 7은 정확하게 이렇게. 그래서 1은 원래 x의 0승이지.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하면, x의 0승을 미분을 하면, 0, x의 0-1이니까. 얘는 어차피 0이죠? 0 곱하기 뭐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0이 되고, 얘는 1x의 1-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x의 2-1. 요거는 3x의 3-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3x제곱. 그리고 6이 12x의 1승. 그리고 얘는 x의 0승이니까 얘는 x의 0승이니까 1이지? 그러면 9를 조금 이상하게 썼구나. 그리고 더하기 9. 그리고 얘는 0. 0 곱하기 7이니까.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써주면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면 중간에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여기서 쓰는 거는 함수가 두개 더하거나 곱해졌을 때 요거랑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쓰는 거는 이거지. 한 번, g 한번 빼는 거. 그리고 다항함수. 그리고 xn승의 미분은 nx의 n-1. 요거다. 그래서 요세 가지를 여기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거 도함수. 요거의 도함수. 그래서 f'x는 분모 2x 플러스 1의 제곱분에 요거 쓰는 거야. 그다음에 f'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요거 그리고 2x 플러스 1 g 그리고 f 1-x. 지금 여기서 얘가 f고 얘가 g인 거야. 지금 이거랑 문자 혼동해서 겹친다고 헷갈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네. 이건 그냥 h라고 생각해. 다른 함수. 어차피 지금 여기서 fg라는 건 fg가 딱 같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함수 두 개라는 얘기인 거니까. 예. 네. 자, 그래서 그다음에 다음에 2x 플러스 1의 g의 미분.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2x 플러스 1의 제곱분에 요거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1 마이너스 x의 미분. 여기서 이제 요거 쓰는 거지. 요거 요거. 그래서 이거는 1의 미분 빼기 x의 미분 해도 된다. 요 빼기. 그러면 1의 미분은 0이고, x의 미분은 1이고,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 2x 플러스 1, 빼기 1 마이너스 x 하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에 대해서 똑같이. 이것도 요거 쓰지? 그래서 2x 미분, 그리고 1
2분. 그래서 2, 그리고 0 되겠지? 그래서 2 되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거 이제 이대로 놔둬도 되고, 이대로 놔둬도 되고, 이걸 이제 간단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도 되고, 네, 굳이 간단하게 안 해도 되는데, 뭐 보기 좋으라고, 알아보기 좋으라고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x 되나?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 없어지네. 그리고 마이너스 3 되네. 그래서 요게 최종적으로 나온 거죠. 되나요? 지금?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차근차근 지금 똑같은 거 반복해 가면서 하고 있는 거니까.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할게요. 자, 요거의 도함수. 그래서 f'x는 분모 제곱 x3승의 제곱 분의 x제곱 플러스 1의 2분하고 x3승 곱하고 여기서 요게 f고 요게 g인 거니까, 그리고 빼기 x제곱 플러스 1 그대로 x3승 2분 해주면, 이거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그래서 x의 3이 6승 이거 되지? x3승이 두번 곱해진 거잖아. x3승의 제곱은 x3승이 두번 곱해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x가 몇번 곱해진 거야? x가 6개 곱해진 거지. x가 3개, 3개. 이건 풀어서 쓰면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수라는 건 개수 카운팅이야. 이거 초등학교 때 하는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막 339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 이래가지고 x의 9승 이러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는 지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좀 그래서 그래. 지수라는 건몇번 곱해졌는지를 카운팅 하는 거야. 세번 곱해졌다. 세번 곱해진. 네, 코뜻이야. 네. 그리고 요거 여기에서 이제 쓰는 게 x제곱 플러스 1에 대한 미분. 여기서 쓰는 게 요거지? 예. 그래서 x제곱 미분하고 그리고 1 미분하고 그래서 각각 더하면 되더라. 각각 미분해서 더하면 되더라. 그래서 2x 1승 더하기 0. 그래서 2x 될 거고. 그러면 2x 곱하기 x3승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에 x3승은 바로 미분, 그죠? 이거, 요거 쓰는 거지? 그러면 3x제곱. 뭐, 바로 되니까. 3x제곱. 그래서 이거 이제 간단히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x의 6승. 그러면 얘는 2x4승. 요거잖아? 그러니까 x가 1승, 여기 곱하기잖아. 2x의 1승, x3승이잖아. 요거 하면 x가 한 개. 그리고 x가 3개. 그러니까 x가 4개 곱해진 거지. 개수 카운팅이야. 이게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 거야. 예. 그래서 지금 디테일하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위에 마이너스 3x4승 마이너스 3x제곱 되지? 따라오고 있니? 그리고 x의 6승에 위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x4승 마이너스 3x제곱 요끼리끼리 요거 x4승끼리 x4승이랑 x제곱이랑 막 계산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이제 각각 쓸수 있지. 얘를 각각 쓸수 있는데 이제 각각 그래서 x의 6승분의 마이너스 x4승
그리고 x의 6승분의 3x제곱. 얘는 또 간단히 쓸수 있지. 어떻게? 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x의 4승분의 3. 이렇게 쓸수 있지? 이거는 x의 6승분의 x4승은 x의 6승은 x가 6번 곱해졌다는 거지. x4승은 x가 4번 곱해졌다는 거지. 그럼 이거 약분하는 거지. 그치? 그럼 남는 거 x제곱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남고. 이제 항상 곱해진 거는 1에다가 곱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앞에 마이너스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되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의 도함수를 각각 구하시오. 자, 요거 도함수 한번 해볼게요. 요거 도함수. 여기서 쓰는 거는 뭐할 거냐면, 똑같이 이거지. x의 n승은 nx의 n-1승. 이렇게. 여기에서 단지 앞에 거랑 바뀐 게 뭐냐면, 요게 유리수가 된다는 거지. 뭔 말이냐고? 예. 네. 그래서 요거를 보면, f'x는 x의 2분의 1승이다. 그리고, 아, 예. 요거의 미분이다. 그죠? 루트 x는 여기에 원래 2가 있는 거지. 이게 원래는 이렇게 2라고 적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주 쓰니까 생략을 하는 거지. 요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요렇게 쓸수 있는 거.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더 자연스러운 맥락인 건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3승분부터는 이렇게 적혀져서 나오지. 예. 3승분은 생략하고 안 돼요. 근데 이게 출처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거지. x의 제곱에서 되는 어떤 수가 있더라. 반대로 해야 되지. 요거랑 같이 하려면. 어떤 수를 두번 곱했더니 x가 되더라. 예? 그러면 어떤 수는 어떻게 될까? 이거 요거잖아. 제곱에서 이런 거니까 제곱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원래 여기서 얘는 여기서 이제 보낸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간 거거든. 오케이? 예. 이렇게 간 거고 여기에서 구별 지으려고 이거 이제 기호 이렇게 쓴 거고. 근데 이거는 표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야. 그냥 이거는 표기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호를 이렇게 나타낸 게 2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간 거다. 이렇게 나타낸 거고. 이거 아무 없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여기서는 이거지. 원래 2를 없애려면 2분의 1승을 해줘야지. 여기에 2를 없애려면 2분의 1승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2분의 1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 2분의 1승,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모에 2 곱하기 2분의 1승이니까 1승 되지, 그리고 x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라고, 원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그냥 단지 네모에서 x 있는데 x의 제곱, 요 제곱이 이쪽에 있던 거 이쪽으로 그냥 보낸 거야. 그리고 이쪽이 사라진 거지. 그리고 여기 루트 기호 씌운 거야. 구별해주기 위해서. 이게 전부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냥 이 제곱했던 게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이 표기만 한 거라고. 오케이? 예. 이거는 그냥 표기일 뿐인 거고, 실제 의미 있는 계산을 한건 이거고, 이거는 그냥 여기 제곱이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냥 이쪽에 여기로 이렇게 온 놈이다. 여기서 이쪽에 제곱이 이쪽으로 넘어왔. 이거 그냥 표기만 한 거라고. 그냥 표기만 한 거야. 표기법. 그러니까 표기는 그냥 표현만 해놓은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 계산한 게 아니라고. 실제
계산을 적용한 건 이거지. 이건 계산을 한 거고. 오케이? 예. 네. 그놈이나 그놈이나 하시겠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맥락상으로.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는 건뭐 어렵지 않지? 이건 어떻게? 2분의 1에 x에 2분의 1 빼기 1. 그러니까 2분의 1에 x에 마이너스 2분의 1s. 그래서 2분의 1에 요 마이너스 1승은 요렇게 된다 그랬지? 그러고 2분의 1은 뭐 굳이 다시 써주면 루트. 또한번 다시 써주면 요렇게까지 쓸수 있겠지? 뭐 여기서 끝내도 돼요. 여기서 끝내도 돼요. 아니면 여기서 끝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 뭐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안 했다고 틀렸다 이러면 예. 그건 그게 좀 이상한 거지. 물론 문제에서 최대한 간단히 하여라 이랬는데 여기 놔뒀으면 감점은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를 도함수를 각각 구하라 그래.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놨다고 틀렸다 하면 예, 그건 잘못된 예, 평가고. 됐죠? 그러면 요거 도함수 한번 해봅시다. 시간 볼까요? 이 위에서 한 거죠? 이거, 이거. 내가 이것 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 3승분은 3분의 1승, 오케이? 뭐, 제곱은 원래 있던 거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건 뭐, 이다음부터는 이제 계산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되지. 어떻게? x의 3분의 2승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그러면 3분의 2에 x의 3분의 2 빼기 1. 그래서 3분의 2에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그리고 3분의 2에 x의 3분의 1승분의 1. 그리고 3분의 2에 요것도 다시 쓰면 3승분 루트 x 이렇게 쓸수 있지. 가장 간단히 하면 이렇게까지 되는 거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원래 이제 x 요게 있죠. 앞에 1이 있으니까 그냥 아 이거는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요요 각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요거보다 좀더 나이스하게 계산할 수 있죠. 왜냐하면 x의 1승이고 뒤에 거 고치면 x의 3분의 2승이야. 그럼 얘를 합칠 수 있어. x가 한번 곱해진 거랑 3분의 2승 게 곱해졌으니까 x가 1 플러스 3분의 2개. 그래서 x의 3분의 5승 되지? 요렇게 해서 요거 계산하면 돼요. 아, 이게 각각 해서 이렇게 따르게 해도 되는데, 뭐, 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예, 편한 대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하면 3분의 5승에 x의 3분의 5승 빼기 1. 그러면 3분의 5승에 x의 3분의 2승. 그렇지? 그러면 이대로 놔둬도 되고, 이걸 최대한 간단하게 하면 3분의 5승에, 3승분 루트 x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니까 곱의 미분. 우리가 했던 곱의 미분. 앱한 번, 지한 번. 이렇게. 그래서 x 1승 한번 그대로 더하기 x 1승 그대로 놔두고 요거 미분한 거.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1승에 아니 x 1승 미분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3승 걸루트 x 제곱일 거고. 그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요거는 여기서 계산해 놨지. 그럼 어떻게? 3분의 2에 3승근 루트 x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거랑 x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굳이 여기까지 안 하고 이렇게 놓는 게더 낫겠다. 여기서 계산합시다. 요거 이렇게 가시죠. 그래서 그 산수를 간단히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산수는 필요할 때만 하는 거야. 드립다, 뭐 간단히 해가지고 심플리파이 해서 뭐 간단히 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이 수학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학 잘 못하는 사람들이 드립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목적성 없이 필요하지 않은데, 쓸데없이 그냥 간단히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단순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성이 있을 때 산수를 하는 거예요. 산수를 드립다 아무 때나 하는 애들은 수학을 못하는 애들인 거고, 필요할 때만 산수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드립다 무조건 간단하게 해놓는 그런 버릇 버리세요. 그거는 그게 무슨 기계도 아니고, 그 불필요하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좀더 복잡해지거나 좀더 원리원론적인 걸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런 작업들은 굉장히 이 쓸데없는 행위를 해서 두 번, 세번 일을 하게 만들어요. 예. 지금처럼 그렇잖아요. 봐요. 여기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필요한 건 이건데, 이거를 드립다 산수를 해놓으면 이렇게 했다가 다시 거꾸로 다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훨씬 더 나이스예요. 왜 그런지 한번 더 보여줄게요. 요거 이렇게 가져와서 하면, 그죠? 그럼 이거는 요 1승이니까 3분의 2 그냥 앞으로 하고, x의 1승 빼기 3분의 1승 이렇게 되잖아요. 이 곱해진 거 x가 한 개, x가 마이너스 3분의 1개 있으니까. 그래서 3분의 2에 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아,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플러스 3분의 2승이구나.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3분의 2에 3승근 루트 x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두개 더하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더하면 얘는 1 요런 거고, 얘는 요거 3분의 2개니까 3분의 5의 3승근 루트 x 제곱이 나오지. 그래서 요거랑 요 결과랑 같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요 상태에서 이대로 가져오면, 요 옆에다가 빨간 걸 넣을게요. 여기서 x에 1승 있고 위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이대로 놔두면 놔둬도 되는데, 이거랑 이제 같이 간단하게 하려면 좀이 보조를 맞춰야 되거든. 그러면 얘를 다시 이거랑 계산하려면 이거 바로 계산이 안 돼요. x의 1승이랑 이게 바로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되냐면, 다시 x의 3분의 1승분의 1을 하고, 이게 다시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으로 가야 이거랑 이거랑 계산이 될거 아니야. 곱셈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이걸 거꾸로 다시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드립다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목적성이 있어서 필요할 때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정도만 해놓는 거. 나는 여기까지 해놓는 걸 추천해요. 미분하라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는 걸 추천해요. 여기 아니면 여기 정도. 네, 더 이상 가는 거는 굳이 불필요하다. 목적성이 없는데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시험 채점을 해도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까지 안 가도 돼. 왜? 그거 불필요하잖아.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갈게요.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는 이제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있으니까, 요거. 사인 X의 미분은 코사인 X더라. 요거랑. 그 다음에 또 쓰는 게 뭐냐면, 두 개, 한 거는 각각 미분해서 더한 거랑 같더라. 뭐 빼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곱해진 거. A 미분은 F 한 번, G 한 번. 사이 좋게. 그래서 더한 거랑 같더라. 요세 가지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요거의, 또 없어. 그러면 자, 요거의 도함수, 그러면 f'x는, 이거 이제 각각 요거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2sin x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3, 요거 쓰는 거예요. 일단 요거 먼저 쓰고, 아, 요거 먼저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쓰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사람 계산하면 되고, 여기에서 요거 쓰는 거지, 요거. 그래서, 해놓고 볼게요. 하고 여기서 요거 사인 x 한번 사인 x 그대로 놔두고 코사인 x 한번 요게 f고 요게 g인 거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 코사인 x. 아, 여기 요거랑 그것도 필요하구나.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그래서 이렇게 되고 3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그대로 그다음에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그리고 이건 이제 간단 여기서 끝나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도 돼. 여기서 좀더 간단히 하려면 여기서 코사인 x는 코사인 제곱 x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대로 놔두면 돼. 네. 여기서 더 간단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자 여기서 요거는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를 코사인 x의 제곱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 보통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이게 이거랑 이거랑 헷갈리거든. 이거랑 이거랑 안 같잖아, 그지? x를 제곱에 코사인한 거랑 코사인 x를 전체를 제곱한 거랑 다르거든. 그래서 이게 이 그냥 이렇게 쓰면 이거인지 이거인지 헷갈려. 그래서 이거는 표기를 할때 혼동의 우려가 커서 이렇게 사용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이런 혼동의 표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제곱을 여기 안 하고 여기다 해주는 거야. 원래는 요 밖에,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코사인 x 전체 제곱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 근데 괄호하고 제곱까지 붙이고 귀찮잖아.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한다고. 알겠죠? 코사인 제곱 x는 코사인 x를 두번 곱한 건데, 이게 그냥 코사인 x의 제곱 이러면 이게 이제 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제곱을 여기다 한다고 x 앞쪽에다가 그래서 이게 표기야 네. 이게 혼동의 우려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표현상에 예. 좀 자연스러운 건데 아니면 아싸리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냥 전체 괄호의 제곱 이게 훨씬 더
의미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갈로 해주는 게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요거 될 거고 이거 뭐 이거를 다시 또 고쳐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있었죠 피타고라스 정리. 아 이거는 우리가 안 했지. 예,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이거 또 바꿔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이거는 필요할 때만 하면 되는 거고 이 정도까지면 충분하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해놔도 상관없다. 나는 이 정도까지 해도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요거에 도함수를 구하여라.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하던 사람 뭐 계속 하시고 이거에 도함수를 구하여라. 그럼 여기서 쓰는 건두 가지지. 그러니까 세 가지지. x의 n승은 nx의 n-1이다. 이제 지겹다 이제. 그지? sin x의 미분은 cosine x다. 그리고 두개 곱해진 거의 미분은 각각 미분하고 다음 거랑 같더라. 오케이? 그래서 요세 가지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면 f'x는 x 한번 sin x 그대로 그 다음에 x 그대로 사인 x 미분 두개 더한 거랑 같더라. 요거 쓴 거지? 예. 그리고 x 미분 하면 1이고 그리고 코스 x 미분 하면 코사인 x. 이대로 놔둬도 돼. 뭐1 같은 거는 굳이 안 써도 되니까 뭐요 정도 이렇게 해도 되고 뭐이 정도면 충분해. 오케이. 예. 넘어갈게요. 예, 뭐큰